서울 한 전통시장 과일 가게입니다. 사과 5개에 2만 원, 레드향 2개에 만 원입니다. 괜찮은 게 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좀 기스난 거를 저 정도 가격으로 팔아야 되니까. 상인들은 팔기 민망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감히 사과라고 권유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내가 장사 시작한 이후로는 이 정도는 처음이에요. 지난달 신선식품 가격은 20%나 올랐는데 과일값은 41.2%가 올라 32년 5개월 만에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금값이 된 사과는 71%, 대체재인 귤도 78% 넘게 뛰었습니다. 채소도 12.3% 올라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만 원 들고 와도 살 게 몇 개 없으니까. 시금치 저만큼 사봤자 정말 한 끼 먹으면 없어요. 데쳐서 반찬을 만들면 요만큼 나와요. 그냥 매 끼마다가 돈이 막 이만큼씩 나가는 거죠. 고기보다 야채가 더 비싸. 야채는 요만큼만 사면 뭐 2, 3만 원씩 하니까. 또 리필해달라고 또 더 달라고. 그게 문제인 거야. 지금 명절 지나서부터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물가 당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3, 4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60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먹거리 체감 가격을 최대 50% 낮추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먹거리 가격 인하에 나서지 않는 식품업체를 압박했습니다. 원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다면 하락 시에는 제때 그리고 하락분만큼 제대로 내려야. 한국은행은 농산물 등 생활 물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혀 소비자 물가가 2%대에 안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시사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윤동호 씨. 윤 씨가 저녁거리로 사온 음식 재료를 살펴봤습니다. 콩나물 1,300원, 김 1,000원, 상추 1,500원어치가 전부입니다. 올해부터 1인 가구 월 생계 급여가 9만 원 올라 71만 원이 됐지만 식재료값도 껑충 올라 뭐 하나 푸짐하게 사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 먹고 싶으면 이마트 가서 1,000원 주고 신다면 하나 사, 어쩌다가 한번 끓여 먹고 못 사 먹어요. 비싸갖고 계란도 못 사 먹고. 제철 과일들은 장바구니에 담을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딸기가 뭐 15,000원이고 귤이 뭐 5,000원이었던 게 8,000원이라고 하고 그걸 어떻게 사 먹고 있냐고요. 구경만 하고 그냥 사진만 찍어갖고 왔어요. 지속되는 고물가가 저소득층에 더 가혹하다는 건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 1분위 계층의 가계 지출이 0.5% 줄었는데 다른 계층은 모두 늘었습니다. 1분위는 이자나 세금 등 비소비 지출이 7.4% 늘어나자 식비와 의료비 등 소비 지출을 1.6% 줄인 겁니다. 장기화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층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겁니다. 물가가 높아지는 것만큼 그만큼 임금이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한테는 굉장히 이제 힘든 시기가 계속 되겠죠. 정부는 농산물 등 생활 물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식품 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10년 넘게 의류 도매업을 해온 50대 자영업자 A씨. 코로나 위기 속 정책자금 대출 1억 3천만 원과 금융기관 두 곳에서 신용대출 4천만 원을 더 받았더니 다중채무자가 됐습니다. 이자만 내는 기간엔 매달 갚는 돈이 1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원금까지 갚아야 해 상환액은 4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억이 넘는 돈을 3년 안에 어떻게 상환을 하냐고. 거기다 지금 월세면 뭐며.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이제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판단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고금리의 경기 둔화까지 겹쳐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 금액은 27조 원으로 1년 만에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사업 경험이나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20, 30대의 젊은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가장 나빴습니다.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불황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원금 이자를 같이 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조금 유예를 해준다거나. 고금리는 가계에도 타격을 줬습니다. 대출 금리가 내내 높게 유지되며 지난해 가구당 한 달 평균 13만 원을 이자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년 새 32% 가까이 뛴 것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입니다. 빚을 통해서 버티라 이렇게 한 건데 시간이 지나도
이 빚을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잖아요. 살아나기가 어려우니까 또 빚을 더 많이 져가지고 또 내수가 더 위축되고 이런 뭔가 이제 악순환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커지는 이자 부담만큼 다른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행은 특히 소비 성향이 높은 3, 40대와 중산층이 고금리식이 가장 크게 위축되면서 전체 소비가 20% 이상 추가로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